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그럼 잘 넘어간다요. 맛있지, 아버지? 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자, 오늘 먹방은요, 숯불 돼지갈비 되겠습니다. 삼겹살에서 제가 통으로 뗐는 돼지갈비고요. 잘라가지고 구우면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정육점 아재 맛살로 맛있게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한 대 다 잘라보겠습니다. 짜기 전에 우선 맛부터 싹 뜯어줄게요. 막은 질길 수 있기 때문에 떼주겠습니다. 맛있겠다. 한 대 잘라줄게요. 뜯어 먹어야 되겠죠?
참고 볼게요. 아, 딱 맞네요. 네. 맞춤이다, 맞춤. 아, 딱 맞췄네. 보라를 좋다. 자, 우리 고기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버님 무조건 맛있죠. 이게 진짜 돼지갈비죠. 아. 아, 소금수 좀 뿌릴게요. 자, 소금수 좀 뿌려주겠습니다. 살짝 밑간 해줘야 되겠죠, 돼지고기는. 갈비 먹으면 좀 아쉬우니까 삼겹살도 조금 준비했거든요. 이것도 같이 구워볼게요. 삼겹살을 끝에 놔두겠습니다. 삼겹살이면 간을 안 해줬습니다. 요거는 고기는 맛있게 잘 익어준 것 같습니다. 식구를 좀 빼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런걸 가져온 나물, 그리고 두부, 머리, 자지, 순두부찌개도 준비해줬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조금 뜨거우니까 찌개 깻잎을 사가 먹어야 되겠다. 그나마 뜨겠네. 아, 그런 방법이 있네 아버지. 오, 희한하네. 그래, 아버지 방법 좋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래가지고 짠할까요? 짠. 아이고, 먹어보자. 알았어. 와, 불 향이 그렇냐. 향이. 와. 정말 맛있냐. 좋다. 아. 아버 이거 창난 드시는데, 같이 올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죠? 낙지입니다. 와, 막장. 여기 아버 여기 좀 식혀놓을게요. 우리 강아지가 너무 애처롭게 봐서. 요거는 간 안 친 겁니다. 혼란을 묵혀. 네 아버지. 네. 하나 먹겠습니다. 아, 나. 아, 가죽. 아버지 이거 반 올려드릴게요. 진짜 맛있어요. 와, 가죽 반이 좋네. 아, 맛있다. 뜨거워요, 아버지. 딱 좋죠? 고기랑. 아, 고기도 고기지만, 아, 순두부찌개 진짜 맛있습니다. 아, 맛있네. 우리 강아지 거. 아, 고기 한 번 봐. 즐겁다. 아, 다 식었다. 예. 어, 잘 먹네. 식었다. 먹었다.
자, 놔줄게, 자. 안무. 그거 그냥 모의 아버지 따신 거. 아버지 한잔 드릴게요. 예. 맛있지 아버지? 그래 아버지 앞으로 다 먹으면 안 돼요? 아, 숨살이 나는 먹는다. 아버지 잘 드시네. 맛있다. 이거 마지막 한잔 짜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자, 오늘도 이렇게 시골에서 아버지 함께 정점 아자마살로 숯불에 돼지갈비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아버지랑 또 소주 한잔하면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이게 맛있게 장아찌까지 담아가지고 먹어봤는데 내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